아, 지금부터 나양욱 전 기획관의 발언 규탄 및 신분제 공고와 중단을 촉구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윤지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낭독과 퍼포먼스 진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자회견문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윤지 공동대표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국회는 신분제 공고화를 중단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십시오. 지난 7월 9일 나양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격분한 정치권은 교육부를 향해 나양욱 기획관에 대한 파면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교육부도 여론을 의식하여 중징계 파면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해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 기획관이 발언한 신분제가 우리 사회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모습이고 소위 사회 지도층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고 고위 공무원이 실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에 절망과 충격을 느낀 것입니다. 신분제 공고와 관련된 나양욱 기획관의 발언은 말하자면 이미 신분제적 특성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질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입니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부와 권력을 얻는 기회에 차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특목고 영재고 자사고 스카이대학이라는 특권학교 입시 경로를 거쳐 30대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갈수록 공고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에 진입하는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력과 사교육비 투자 능력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특권 경로는 특권을 얻기 위한 튼튼한 통로로 고착화되어 조만간 신분제에 준하는 질서로 완전히 굳혀질 것입니다. 고교 체제 속 특권 고교 교육만으로도 부족하여 초중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특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자리를 잡았고 이들 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영어 유아 영어 학원이 우후죽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 이들 특권학교 경로를 거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상위권 대학들이 차별적으로 우려한다는 의구심이 국민들 속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한양대 로스쿨에서는 입시 과정에서 아예 출신학부별로 차별하는 등급표까지 운영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실을 보십시오. 2013년 고위공무원단 출신 대학 현황을 보면 스카이대학을 중심으로 한 상위권 대학들의 공직 점유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카이 3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7.9%로 절반에 차지하고 있고 스카이 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이 아닌 지방대와 고졸 출신은 16.1%에 불과합니다. 지방대 출신으로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은 바늘구멍 들어가기와 같은 현실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임용된 신규 법관 중 스카이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79.9%, 경력 법관은 72.2%에 이르러 전체 법관 중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한 대학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신규 법관의 51.5%, 경력 법관의 43.3%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서울대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사 임용 실태를 보면 2012년부터 3년간 임용된 검사의 경우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모두 합하여 스카이대학 학부 졸업생이 68.7%에 이릅니다. 법관의 비율에 약간 미치지 않지만 이 역시 전체의 3분의 2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특정 대학 출신들의 독식과 이 독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출신학교 차별을 통해 일부 계층들만 특권 직업으로 이동할 기회를 제한하는 체제가 급속도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 우리는 나양욱 전 기획관의 발언을 특정 개인의 돌출 발언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어느 영역에서도 신분사회 고착화의 징후가 일체 보이질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이렇게 분노할 리가 없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이런 신분제 공고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입시와 기업체 채용에서 특권학교를 우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기업체 채용에서 지방대 출신자들과 고졸 출신을 일정한 정도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신분 공고화의 길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없으면 우리 사회는 1% 특권층의 기반조차 허무는 심각한 공멸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신분제가 공고화되는 차별적 입시제도와 채용제도를 전면 쇄신하는 일에 온 정치권과 국민들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신분제 공고화 중단을 위한 우리의 5대 입법 요구. 1. 20대 국회는 나양욱 전 정책기획관의 발언인 신분제 공고화가 중단되도록 즉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십시오. 또한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적극 협력하십시오. 2.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는 상급학교 입시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3. 채용과정에서 지방대 졸업생 50% 채용할당을 의무화하십시오. 4. 채용과정에서 고졸 출신 20% 채용할당을 의무화하십시오. 5. 특정 대학 출신이 취업과 승진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십시오. 2016년 7월 13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